유튜브에 그렇게 올라가죠. 홍익성서학당. 홍익학당인데, 이 성경 강의 할 때만큼은 이제 아무튼 홍익성서학당으로서 예,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렇게 올라가고,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 해서 이제 그거 기념 삼아 성경 강의를 시작했고요. 신기하게 또, 아무튼 잘 맞았어요. 저희도 이걸 해야겠다 할 때쯤에 또, 마침 시기도 그렇고 해서, 다른 각 교회 그 관계자분들도 다 500주년을 기념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들을 전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더 근원적인 얘기가 단순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아니고 예수님의 원 가르침이 이 땅에 다시 퍼졌으면 좋겠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과,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하고는 또 어떤 입장차가 있고, 사도들의 그 복음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의 원그 복음과의 예, 좀 같은 점, 다른 점을 좀 선명히 하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강의가 좀 어디 있겠죠. 아무튼 제가 접하기 힘든 것 같아서 많은 분들한테 좀 이제 제가 아는 만큼 좀뭐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좀 소개를 하자.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어떤 본질에 대해서는 그 제가 영성 공부하면서 계속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본질만 얘기 드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사도들의 마음이나 입장까지 역지사지해서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의 글 중에는 제대로 이렇게 파기는 지금 에베소서가 처음이고요. 그 전에 이제 가볍게 읽어드린 건 있지만 이렇게 교재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는 이 강의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시간 같은데 그전 강의가 아직 유튜브에는 안 올라간 걸로 아는데 그것도 혹시 못 보셨다면 참고하시면서 또 이해하신다면 기존에 제가 기독교 이제 제대로 이런 사도들의 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독교 개론에 대해서 제가 저의 입장대로 기존 입장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만 기존 교회 측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제가 무슨 하나의 교회를 따로 열어서 또 하는 그런 뭐 이단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학당 차원에서 공부하는 모임에서 다룰 만한 내용만 제가 다룰 거니까 자명한 것만 취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무슨 여기서 이제 뭐 신앙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예수님의 원 가르침이 뭔지만 제가 동서양 철학 아무튼 전문가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취할 만한 게 있으시면 취하시면 됩니다.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객관적이라는 게 그러면 뭐그글 위주로만 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인류 보편적인 어떤 영성을 계속 추구해온 입장에서 인류 보편적 영성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 관점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존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조금만 마음을 열어두시면 아, 이 내가 평생 믿었던 신앙이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설명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예, 또 취하시면 좋고 또 다른 불교인들도 저제 강의를 듣고요.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위주로 하지 어떤 배타적인 어떤 신앙을 주장하려고 어떤 도그마를 주장하려고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다 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갈 그럴 사람도 아니다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전 누구의 빠도 되지 마시라는 입장. 양심과 진리의 빠만 됩시다. 다른 건 하지 맙시다. 양심과 진리보다 뭘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돼버립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진리 아닌 걸 진리 이상으로 여기면. 그, 제가 기독교 강의하니까 또 벌써 제가 산상수훈 책에도 다 밝혔는데도 산상수훈 읽으시고도 또 그런 질문 해주시는데요. 예, 부모님을 섬기는 거는 우상 숭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하느님이라고 섬기시면 우상 숭배예요. 하느님보다도 높이 치시면. 근데 하느님의 명령이 부모님을 공경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돌아가신 뒤에도 살아계실 때처럼 지금 그 영혼은 살아계시잖아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면 부모 아닙니까?
지옥에 가셨건 천국에 가셨건 살아계시잖아요. 그 영혼이. 예, 거기 절드리는 게 무슨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요. 여러분이 하느님보다 더 높일 때, 그 존재를 더 높일 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내면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돈돈 하고 다니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는 게 우상숭배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더 무섭죠? 더 높죠? 내 밥줄을 친 사람들이 더 갑이고 더 높죠? 그런 게 우상숭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그 살아보겠다고 골몰하다가 하느님 버리고 잘 사시다가 제사 좀 지냅시다 그러면 절 못합니다. 돈 흔들면 아마 절 1000번이라도 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세요. 마침 제사, 뭐 제사고 뭐고 제사도 저는 제사도 많이 간략화돼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 무슨 꼭 전통식 제사를 지내자는 게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는 자리에서 나 절 한번 못 한다 이런 식 발상. 성묘 가서 나 절 안 한다. 딱 기독교인들 절 안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뭔지는 알고 우상숭배란 말을 하시라고요. 하나님보다 지금 부모님이 더 높다고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묘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너희 부모님이 사실은 우주를 막 창조하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라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질문이 오길래 저는 책에 제가 산상선에 다 밝혔는데 좀 뜻이 안 통했구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겸사겸사. 예, 그래서 오늘도 예배소서 시간에 좀 마음을 열어두시고 딱 팩트로 한번 가보자고요. 바울이 진짜 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라는 이 사도분이 뭐라고 지금 하고 계신지 정확히 읽어보자는 겁니다. 목적은 동양 철학식으로 읽읍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편적 시각에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동양 철학과 불교와 비교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아, 저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불교를 하려고 하나 보다. 제 강의 조금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안 그런지 아실 텐데 초창기에 전 그런 비판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비판 많이 들었어요. 유교를 가장하고 있는데 저놈은 기독교다. 왜냐하면 제가 유교 강의하다가 예수님을 자꾸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기독교인이 유교를 탄압하려고 저기 왜곡시키려고 저거 지금 가장하고 있다. 이런 댓글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은 꼭 그 종교인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강의할 때 저도 좀 빙의가 되는지 기독교 가면 하다 보면 혹시 제가 우리 기독교 막 이런 말 할지도 몰라요. 너무 업돼서 혹시 그런 것이 혹시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불교 하면 저를 원불교인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분도 있으세요. 원불교. 그 사람 원불교인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아마 제가 그분들의 심정이 돼서 강의를 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오해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해받아도 좋으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최대한 제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2장부터 들어갈게요. 바울의 기도 끝났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에베소서가 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라 바울이 참 대단한 점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위대한 뜻 중에 만국에 가서 전하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요. 그전 구약은 이스라엘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약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연구하시면요. 신약 결론도 왜곡돼요. 지금 그렇게 접근하는 교회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게 신약이다. 이 말은 맞는데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요. 누구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다윗 집안에서 누가 나와서 왕국을 열고 그 사람이 영원한 통치를 할 것이다. 이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다 좋은 말인데 자 들어보시면 이스라엘인들의 구원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올 것이다.
다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올때 메시아가 와서 짠하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로 모아서 구원받게 해주고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 이스라엘의 말을 듣게 발 아래 엎드리게 해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들의 소박한 애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부응하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을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좁은 소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답을 내놔버려요. 그게 뭐냐? 율법은 이스라엘만 받았죠. 구약은. 그래서 예전 하느님하고 맺은 언약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만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만,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은요, 이스라엘인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계약입니다. 이 율법은 율법 지키기로. 여러분 다른 민족은 안 지키잖아요, 이 율법. 아기 태어나면 뭐 8일째 할례를 한다. 이 고추 껍데기를 까줘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런 뭐 다양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십계명은 오히려 보편적이죠, 되게. 그 외에 이스라엘만 지키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요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관심 대상은 이스라엘 뿐이에요. 구약 때는요. 신약에는요. 지금 성령 받아라죠.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는 건 율법을 초월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대로 사실은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율법을 완성해요. 그럼 이때 율법은요. 이미 복음적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적 율법과 구분해요. 비슷하면서 달라요. 왜? 이거는 너무 유대인의 특수화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보편성을 띈 겁니다. 왜? 성령에서 내놓는 율법이라는 거는 벌써 십계명도 많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로 줄여주죠. 사랑하라로. 사랑의 구현이에요. 그냥 이 복음적 율법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살건지 어떤 성문화된 율법이 없더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그게 복음적 율법이에요. 이걸 다 지키고 나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더 하자 없이. 이거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 없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이 율법을 아주 거부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말을 자꾸 하시는 게요. 그 율법 그대로 지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양심에서 나와서 해야 안식일도 어길 땐 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안식일 어겨버리셨어요.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날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같이 늘 성령이 임해 있는 분은 어때요? 매 순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일반인들이 하도 하나님 안에서 안 쉬니까 일주일 하루 정해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 머물러. 이렇게 정한 건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라는 게 본질이었잖아요. 하나님 안에 난 안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휴일 날 사람 구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구해버리는 거예요. 자, 본질을 알고 해보니요. 그럼 이게 왜 하자 있는 율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 율법만 그대로 지키면 선일 것 같지만 안 돼요. 성령에서 나올 때, 성령에서 나오는 게 결국 이 양심의 뜻을 따른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성령과 양심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결국 실천이라는 것도 다 양심의 이제 실천이죠. 성령이 사실은 양심의 본질이고 이 율법이라는 건 양심의 실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완성돼요. 자, 이게 신약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안에서 법이 나와서 그 법을 내가 구현해 버림으로써 바리새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존재가 되는 거. 자, 이때 이미 이런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맺은 계약은요, 하나님과 내 피를 바칠 테니까. 근데 이런 피를 바친다 이런 건다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많이 따라줘요.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을요, 성취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예언을 이제 성취하는 입장에서는요, 살짝, 사실은 틀어버립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인들의 믿음 잘 지켜왔어. 중요해. 너희들의 그 예언은 성취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만의 그런 좁은 소견대로 성취되진 않아. 나를 바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해버리겠다는 식으로 나감.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바친다, 내 몸을. 그래서 이 이후로는 성령이 모두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전하라. 그게 지금 사실 예수님 그
제자들이 이거 이루었어요. 기독교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지구 전체 지금 사실 다 퍼졌어요. 대단하죠. 2000년 만에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이 사명 속에서 전 세계 퍼지긴 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업적이죠, 사실은. 근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선하게 했느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죠. 아무튼 이런 예수님 말씀 때문에 땅끝까지 퍼지게 하려고 노력해 온건 사실이죠. 자, 이게 좀 다릅니다. 신약에 넘으면 구약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 성령을 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구약이라는 건. 껍데기죠. 율법 붙잡고 왔으니까. 신약 입장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구약을 더 중심으로 보는 입장도 많아요. 지금 교회 중에. 그래서 구약에 만약에 지금 우리는 빨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니까 구약 율법 공부합시다 해서 지금 구약 토라 공부하고 율법 공부하자는 데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약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심지어 예수도 가짜다라고 주장해요. 예수도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을 부정했다면 예수님 가짜다. 왜? 구약에 예언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진정한 율법을 완성시킬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는데 관심이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율법마저도 더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완성시켜버리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위주로 보면요. 심각해집니다.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할 정도로 기존 계약의 하자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새 계약을 부정하는 논리가 돼요. 혹시 이런 논리 주장하시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관심이 인류로 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결론인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가시면 요한계시록을 구약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요. 실제 일어날 일들의 그 어떤 제가 아까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게 더 본체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뿐인데 저 예언에 매이시면 안 돼요. 저 예언은 철저히 이스라엘 위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온 땅에 있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천지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하나로 긁어 모아서 나라를 세워 주시고 여기에 대적하겠다고 덤비는 수많은 다른 적들을 굴복시켜 주고 이스라엘들이 천년왕국처럼 영원한 통치를 할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또 빌붙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야 된다는 지금 구약의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여기에 온 인류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깨어나게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존재가 우리 한반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대한민국이다. 오묘한 이 자주성과 사대성이 오묘하게 섞여가지고 이런 주장하시는 분 많습니다. 한반도 역할이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저런 원래의 모습을 찾게 하는데 원상을 복구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네. 거기에 누가 도와야 되느냐? 이제 미국이 이걸 돕는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이 셋이서 이제 천년왕국을 구가해 보자. 요거 지금 상당히 이런 보수적인 이런 입장을 좋아하시는 그 교인들 중에 퍼져 있는 겁니다. 더 말할 가치는 없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상도 있다. 이런 입장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해요.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 같이 건국했다. 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리고 우리 위대한 이승만 박사께서 첫 국회 열릴 때 가서 이 나라를 하느님께 바칩니다 하고 기도를 해버렸다. 우리나라는 하느님께 바쳐진 나라다. 건국 때부터. 요걸 강조하면서 이제 자꾸 이스라엘과 우리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지금 구약의 시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신약을 본질도 이해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왜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과 미국은요 전 세계 악의 축입니다. 힘이 제일 세죠. 근데 왜이 지구가 저두 나라들이요? 무기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데 왜 지구가 이렇게 힘들까요? 계속 전쟁이 더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 나라들이 전쟁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죠. 그런데 왜 제가 악의 축이란 말까지 쓰느냐? 저 나라가 전쟁을 멈춰야 돼요. 저 나라는 못 멈춰요. 왜? 무기 산업 그거 어떻게 해요?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올림픽 한 데까지 와서 자꾸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 또 식민지 됩니다. 그런 정신머리로는. 내면의 하나님의 소리 못 듣는 민족이 늘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룰 때 늘 식민지 됩니다. 나라 잃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남의 얘기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무슨 노예적인 사고예요. 구약을 읽고. 우리도 그러겠구나라고 아셔야죠.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바로 당하게. 정신 차리라는 건요. 하나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황금률 실천하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예,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한테 예, 은혜를 받는 겁니다. 뭐 다른 소리 다 개소리예요. 여기에 뭘 붙이면 다 그건 이상한 꼼수죠. 본질을 딱 직시하자고요. 무슨 미국, 일본이 무슨 하느님 나라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만약에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했으면 미국이 할 수 있었어요. 안 하잖아요. 전쟁만 일으키고 다니지. 오바마 대통령 때 더 했습니다, 여러분. 포장에 속지 마시라고요. 전 세계는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인들도 가서 희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자국의 국민들도 절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장기판에 다 이렇게, 바둑판에 이렇게. 그냥 쓰고 소모품으로 보는 겁니다. 쓰고 버리는. 누가 인류를 진짜로 사랑해서 황금률을 실천했나요? 저 나라들이. 그걸 보여주는 나라가 앞으로요, 여러분, 지상의 천국을 만들 나라는요, 황금률을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 멋지게 구현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의 문명을 리드하고 전 세계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 텐데, 아직도 이런 구약적 논리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도덕, 윤리 다 빼고,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이 돼야 된다. 이런 발상. 이미 세뇌당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하고 계약했다. 이것만 보고 계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구약을 무시는 못하니까 12지파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요 얘기를 얘기하면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것처럼 처음 얘기를 꺼내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을 다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만국에서 온 존재라고 해버려요. 즉 이거는요 구약적 상징을 그대로 써준 것뿐이죠. 구약이 완결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된다고 했잖아. 맞아. 이스라엘인들 12지파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순순히 12지파는 14만 4천 명 구원받아. 그럼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런데 14만 4천 명을 다시 설명하면서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버려요. 뭔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들은요. 새 이스라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구약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맞아. 이스라엘인들이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다 모아.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모아요? 천사들이 모아요. 이게 예수님이 살아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천사들이 오면 사방에서 누구를 모으냐고요? 하나님 자녀를 모은다고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해요. 예수님부터. 그 사상이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아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모은다고 분명히 구약의 이사야서나 다 적시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녀를 모은다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이 복음적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를 천지사방에서 모아서 구원해서 지상천국에 넣어준다고 하지 행실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그때 행실 보고 다 심판해가지고 유대인은 살려주고가 아니에요. 행실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요. 그때 그 행실이 구약적 율법도 아니에요. 왜? 본인부터 율법을 어기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선명하죠. 이분의 메시지는. 그래서 그 제자인 사도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만국에서 온 존재라고 해버립니다. 전혀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건 못 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신약은 띄엄띄엄 보시고요. 이스라엘인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인들이 나라를 세워야 되고 저 나라가 잘 돼야 인류가 낙원에 갈 수 있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제가 충격받았고 예,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왜 제가 역할이 여기까지 갔는데 이야기가 커졌는데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한 게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바울만큼은요 이방인 전도를 목표로 삼았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한테 국한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격렬하게 주장했던 게 율법, 즉 율법을 지금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때 믿음은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만 믿으면 다 구원받지 유대교식 율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 요 말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상하게 해석해서요. 그래 열심히 선행하고 이러는 거 필요 없어. 선행 도움 안 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잘하면 구원받아 라는 황당한 논리로 지금 써먹고 계신데요. 본 의미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 믿는 자는 복음의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 한다가 포인트예요. 결국 바리새파보다 더 도덕적이 되고 끝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교회 신자가 떨어집니다. 좀 쉽게 갈까 해서 왔는데 바리새파보다 더 빡세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결만 잘 알고 가르쳐 주면요. 복음의 소식은 사실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제일 힘든 분들은 이분들이에요. 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이 욕망, 우리 다 같이 갖고 있는 이 탐욕, 욕망, 이런 질투의 마음을요. 자기 힘으로 극복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얼마나 쉬워져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들 뿐. 나는 거들기만 하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명하다 저쪽이 저리 가자 그리고 갈 힘도 줘요. 사랑의 마음도 줘요. 정의감도 줘요. 다 줘요. 능력을 줘요. 그러면 에고가 반대만 안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들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 길로 가면 나한테 손해예요 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반대만 안 하면 사실은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적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전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쭉 풀어나가는 얘기를 보시면 이게 신약과 구약의 본질적인 차이까지도 보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 얘기 드렸는지 큰 얘기 드렸는데 구약에서 지금 헤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성경도 히브리어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뭘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러라고 했겠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촉망받던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바리새파면 당대 제일 머리 좋은 지식인들입니다. 제일 머리 좋은, 그러니까 IQ 제일 좋은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SQ가 좋은 분이죠. 영성지능이 좋은 분. 영성지능 좋은 분을 찾으니까 오히려 어부들이 낙점됐죠. 바리새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하느님 뜻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뭘 또 따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고 살던 일반인들한테 오히려 영성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일반인들을 꼬드기죠. 나를 따르라 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느님 성령을 내려주신 거 감사한데 이런 지식인들한테 안 주시고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어린아이는요. 자기 제자들입니다. 지금 뭐냐면 순진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게 오히려 순진한 사람들의 영성이 높았고요. 예수님 말을 오히려 알아들었고 지식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교회에 순진한 마음을 갖고 계신 즉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하는 걸 많이 갖고 계신 것이 마음이 부유한 거고요. 나는 참 가진 게 없다. 잘 모르겠다 하는 상태가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 뭐 돌을 닦아서 마음을 다 비운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 뭐 좀 알았다 하는 거 없으시면요. 여러분 오히려 돌 닦기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근데 내가요. 내가 어느 단체에서 내가 지도자였지. 내가 뭐 좀 알지 이러면요. 제일 힘들어집니다. 바리새파들 제일 힘들죠. 지도자죠. 율법 교사죠. 율법 전문가죠. 말 못 들어요. 예수님 말을 못 들어요.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본인도 안타까울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말을 들으려면 내 걸 좀 내놔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성을
자극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요. 여러분 나 좀 뭐 인간이요. 뭐 좀 했다 하면 정말 이게 아무튼 그거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도 갑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뭐 좀 알지.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면 안 될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바보가 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뭐 안다고 제발 까불지 마라. 차라리 바보가 되라라고 또 다른 서간에서 주장하시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지금 이 만남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즉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이요. 당시에는 지금 뭐 터키 쪽이나 저기 그리스 쪽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여러분 할 때 예전에 이제 율법도 모르던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을 통해 율법도 못 받고 그냥 살던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 기준이죠. 이거 참 그 너희 야만인들아 이렇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동양에서 중국이 중국 아닌 그 민족들을 다 오랑캐라고 부르죠. 그거랑 똑같아요. 오랑캐들아 사실은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유대인 입장이니까 바울이 얘기를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바울도 유대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인 거지 무슨 이방인이 따로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방인들아 그대들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잖아.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잖아. 그때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욕심대로 살았잖아 이겁니다. 세상의 논리라는 건요 자 자 이렇게 그려볼게. 성령이 있으면요, 우리 성령이 우리의 영이죠. 사실은 여기가 우리의 영이고요. 그럼 우리 혼이 있겠죠. 혼. 그런데 혼이 크게 둘로 나누면 성령 그대로 따르자는 양심이고요. 한쪽은 예, 성령과 싸우는 예, 욕심입니다. 성령에 공명하는 마음이에요. 혼 중에 성령과 함께 공명하고 있는 혼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양심이에요. 동양에서 이걸 사단이라고 하죠. 측은지심, 남 불쌍한 마음, 수호지심, 죄 지으면 부끄러운 마음, 사양지심, 겸손한 마음, 남한테, 예,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마음, 자명찜찜을 따지는 마음. 욕심은요, 이게 동양에서는 칠정이죠. 자기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즐겁고 충족이 안 되면 슬프고 분노하는 희노애락의 마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리학과 이 정확히 만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과는요, 복음이 오히려 정확히 만나는 게 조선 선비들의 성리학이 제일 잘 만나요, 여러분. 골 때리죠. 그 성리학이 또 천주교를 탄압하죠. 아, 이게 모르면 혐오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혐오하게 돼 있어요. 그 혐오를 도운 게요, 이 선비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선비들이 연구해가지고 천주교 받아들인 나라예요, 자발적으로. 선교사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선비들이요. 성리학 연구하던 양반들이 천주교를 책을 구해보고요. 요거 죽이는데? 중국 가서 구해보고 죽이는데? 하시고 오히려 요청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 보내달라고.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잘 풀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문명이 일단 경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성리학 아닌 게 들어오면. 이때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되는데 아무 사정도 모르던 중국에 있던 주교가, 그 외국인 주교가 제사하면 안 된다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나중에 제사 다시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한마디가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제사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지령이 내려오니까. 황당하죠. 이게 양심의 소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오판으로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렇게 이게 공식 입장이 돼버리니까 조선에서 탄압에 나서게 된 거예요. 이것들은 애미애비도 없는 종교네.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종교는 이거는 뭐 부모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네. 이거는 우리 유교 나라인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네. 서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 여기서 누가 좀 소통만 해줬어도.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황금절을 한 번만 그 주교가 떠올려 봤어도 저런 오판을 쉽게 하진 않았을 때. 그 안타깝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요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제국주의 앞잡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막
단순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복잡해요, 상황이. 또 케이스별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와서 인품이 훌륭한 선교사도 계셨고요. 수탈의 앞장선, 백성들 착취 앞장서다가 제주도에서 이재수회란 일어났죠. 선교사들이 아주 악행 저지르다가 그때는 밀란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해 줬더니 또 밀란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천주교를 좀 허용해 줬더니 관리들이랑 결탁해 가지고 국민들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가 난리 난 적도 있어요. 그 천주교에 대한 분노로 밀란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또 황사영 같은 사람은 조카사인가 그러죠. 정약용 선생의. 그 사람 때문에 또 피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람은 순진한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 참 순진한 거죠. 야, 이 나라가 마귀의 소굴인 거예요. 조선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천주교 탄압하고. 안 되겠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빨리 와주셔서 우리나라를 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나라에 좀 속국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나라도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이미 구원받은 나라로 생각하고 프랑스 함대가 이제 그 천주교로 인해 구원받은 나라로 생각하면서 프랑스 함대가 와서 좀 우리나라 정복해줬으면 하는 그걸 쓴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볼 때 이것들 완전 역적이었잖아. 그게 또 엄청난 사람을 또 잡습니다. 이런 순진한 발상들이 사실은. 그분 머릿속에서는 순진했겠죠. 이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조선이 마음만 급하시고요. 그러면 혹시 좋은 마음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사람이 죽고 끝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결국 황금률을 잘 지켰으면 안 일어났을 일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뭐 천주교인들만 지켰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유교인들도 그렇게 강조해온 인을 사랑을 실천하고 천주교도 황금률을 서로 실천해서 접근한다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안 죽어도 됐잖아요.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양심과 욕심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 양심 지키면요. 즉 남을 이해하려고 역지사지로 덤비면 이건 홍익인간의 법을 따라요. 황금률 법을 따라요. 홍익인간이라고 제가 썼는데 여기 황금률 법을 따르는 이건 뭐의 법을 따라요? 예, 약육강식을 따릅니다. 이거를 이 약육강식의 법을 따르는 걸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예. 한문 좀 쓸게요. 호선오.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조알호 예. 이 홍익인간 법이요. 이 양심이 따르는 법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 아니면 성령의 법 그럽니다. 요 법을 죄의 법, 사망의 법, 욕심이 따르는 법을. 왜 그럼 뭐냐? 제가 늘 얘기하는 호선 오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게 양심이 따르는 하나님 법의 특징이고요. 즉 홍익인간의 법을 따르는 거죠. 약육강식의 법을 따른다는 건요. 예. 호, 리, 이익을 좋아하고 예. 해를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이익만 좋아하는 거. 요게 왜 이걸 가지고 죄까지 가요? 한데 예. 기독교 논리죠. 원죄, 아담이 원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사망하게 됐다. 여기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는요. 단순한 원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원죄예요. 그 원죄 이후에 사망까지 가는 건요. 죄가 심화돼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쌓여가면 우리는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사망은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녀서 여러분 성령 세례만 받아도 원죄가 지워진다고 하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난 이제 원죄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게 이게 나는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원죄에서 무죄 선언. 엄청난 뭐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무죄 선언을 받아요. 예, 이거를 칭의라 그래요. 의로운 존재라고 칭해진다. 이건요 무죄 선언이란 뜻이에요. 무죄 선언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이제 죄인이 아니게 돼요. 그럼 여러분 사망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사망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현상계 안에 살아간 사람. 사도 바울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죄에 싹쓴 사망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한다는 건요. 이때 사망은 영생의 반대말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죄의 그 과보로 인해 사망이 온다고 할 때는요. 원죄로 인해 우리 영혼육이 타락해가서 타락이 심화돼갔다가 뭐가 돼요? 타락이 심화돼서 사망한다는 건 죽고 나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사망은. 영생을 못 얻는다는 얘기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당신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죽는 건 죽었는데 지옥을 간다는 거죠. 죽고.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논리일까요? 원죄의 반대가 칭의죠. 죄의 심화의 반대가 성화예요. 그러면 사망의 반대가 영생이겠죠. 그럼 이때는 안 죽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은 씨앗이다. 씨앗이 죽어야 온전한 곡식이 자란다. 우리 육체, 사멸하는 육체는 죽어야 영원한 몸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영원한 몸을 못 얻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이런 그 놀림 받으실 수 있어요. 야, 원죄 때문에 사망한다고? 그럼 너는 이제 원죄 벗어났으니까 안 죽겠네? 이런 논리에 집에 가서 막 끙끙 앓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육체가 잘 죽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영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요. 욕심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추구해도 다 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욕심대로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상계에서 바리새파들이요 십계명 지켰어요. 자 십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십계명을 욕심으로 지켰잖아요. 그럼 영생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뭐의 법을 따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법을 따라갔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심을 따르면 그거는 이제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이 보니까 성령이라는 거는 계속 생명과 함께 거론됩니다. 생명을 얻는 법이에요. 성령을 자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 원죄 대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영혼육을 정화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아주 궁극의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영생을 얻게 해줄 때 예 자 얻게 해줄 때 이제 온전하게 이제 우리 생명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잘 키워서 예. 멋지게 꽃 피우는 거. 죄를 받아가지고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건요. 죄를 받아서 죄를 잘 키워가지고 지옥불로 뛰어드는 거. 요 두 가지 그림입니다. 나중에 제가 로마서에 이게 나와요. 그때 또 읽어드릴 텐데 오늘 또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요거 기억하세요. 원죄가 심화돼서 사망에 이르고 칭의, 성령, 이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성화돼가지고 영생에 이른다. 요 구도, 요것만 기억하세요. 밑줄 그으시고 여기 출제됩니다, 분명히. 천국고시, 영생고시 할 때 분명히 출제됩니다. 죄가 심화돼서 죽는다. 그때 여러분 육체적 죽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올 진정한 죽음을 말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그 죽음을요, 무슨 죽음이라고 하냐면, 예, 둘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은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요거 기억하시면. 제가 기독교 다 이렇게 변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종교가 공격이 올 때 이렇게 막아라. 니네 안 죽어봐. 막 이러면요. 내 신앙이 흔들린다 막 이러지 마시고 죽음 뒤에 영생을 얻게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해서 이게 저걸 지키면 내가 그냥 그 뭐 육신이 그럼 이걸 안 지키면 육신이 안 죽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물질적 육신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게 죽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그 성령과 상관없는 법이니까 욕심은 성령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법이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이로운 행동만 하셔도 결국에는 죄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무섭죠.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걸 뿌렸으면 이걸 거두고 이걸 뿌렸으면. 그런데 난 믿으면 된다. 또 무서운 게 있어요. 나 믿기만 하면 영생한다. 그건 그냥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생한다 이런 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 믿음에 이런 게 전제돼 있지 않다면.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요 내 말대로 살면이란 얘기죠. 여러분 의사가 와서 저 믿으면 사실 수 있어요. 네, 치료법 갖고 있으니까 네, 저만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치료법은 안 하고 의사 이름만 계속 외고 있으면 믿습니다. 그 병이 낫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걸은 길을 나도 따라 걷겠다는 거고 그 사람이 치료한 방식을 나도 그대로 그 사람이 제시하는 치료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제시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먹을 걸 입을 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구하라. 지금 이걸 하나도 안 하면서 제시한 치료법은 하나도 안 하면서 저 계속 믿었는데요 라고 하면 황당한 얘기죠.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나지 않을까? 이 정도 답답하면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소통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소통을 해보세요. 이게 성령대로 산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제가 늘 주장하는 51%가 나와야 됩니다. 욕심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나 욕심 있다. 내가 내 마음은 분명히 성령의 법을 좋아하는데 이 짓을 하고 있다. 죄의 법을 자꾸 따르고 있다. 미치겠다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다른 신자들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양심이 51%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의 법을 따랐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따르고 계세요. 욕심을 따르고 계시잖아요. 매일. 죄의 법을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이유가 내가 죄의 법까지는 안 따르지 않았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그 마음이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령대로 안 한 게 죄의 법을 따른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어서 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면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지금 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동안 욕심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 엄청난 죄를 너네 계속 살인하고 다녔잖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허물과 죄로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이잖아 너희. 그러니까 너희 영생 모르고 살았잖아 이거예요. 너희 영원히 산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이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잖아. 그때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즉 그냥 욕심을 따라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았잖아. 이것도 다 지금 기독교적으로 보면 마귀의 논리입니다. 성령대로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뜻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에 최선을 다했다. 먹을 거 입을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실 추구하는 게 명예, 사회적 인정, 권력 예, 이런 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부귀 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 이게요 이미 죄의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영생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생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석가모니도 그래서 출가하셨잖아요. 왕인데 야 이거는 죽음을 극복할 답이 없잖아 그래서 출가하셨어요. 성자들 고민도 또 통하는 게 있죠. 이거 죽음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먹고 싸고 하다가 부귀영화를 내가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 먹고 싸다가 그냥 죽어야 될 운명은 똑같은데 이게 단가? 더 있지 않을까? 우주적인 진리가 더 있지 않을까? 인간을 살리시는? 그걸 찾아 나서신 거죠. 결국 석가모니도 돌아가셨죠. 육신은 그냥 죽었죠.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육신은 돌아가셨는데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죠. 또 이런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육적인 몸으로 부활했다. 어떻게 왜 영적인 부활이란 말 하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착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한테 영에서 난 건 영이고 육에서 난 건 육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영적인 몸을 얻으신 겁니다. 사멸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얻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몸. 그러니까 육적인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생선도 드시고 다 했잖아요. 그게 영적인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눈엔 육적으로 보여도 그게.
왜? 그게 원래 동양 신선술에서도 기본입니다. 영적인 몸이라는 건 에너지의 몸을 말해요. 그 에너지의 몸은 밀도를 높이며 물질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흩으면 다시 에너지가 돼요. 자유자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적인 몸이 아니에요. 육적인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가 아니에요. 육적으로도 활동하시고 에너지로도 다시 이렇게 그 돌리실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부활체라고 부르시는 게 좋아요. 부활의 몸. 부활한 몸. 그냥 영생 에너지체. 기독교식으로 이해하시려면 부활체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그게 육적, 물질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야지 그걸 육적인 몸이라고 못 박으시려고 하면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0에서 나온 거를 6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게 되니까 그거는 좀 오해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면서 허물과 죄 안에서 살면서 예, 늘 욕심대로 살면서 이 얘기입니다. 욕심대로 살면 죄를 짓게 돼요. 왜? 욕심이 내 욕심이지 그 남의 욕심까지 여러분이 챙겨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욕심까지 챙겨주면 양심입니다. 이미. 근데 내 욕심만 챙겼잖아요. 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라 그러면 남의 욕심까지 챙겨주신 거죠. 그럼 황금률은 욕심을 오히려 관리하는 법인데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양심이요. 서로 꼭 비춰갈 게 아니라 욕심을 잘 관리하는 게 양심이라니까요. 욕심이 없어야 양심을 한다 그러면 황금률은 욕심이 없으면 황금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잘 배려해 주는 게 양심인데요.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게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이 욕심과 성령이 서로 반대한다는 건 욕심이 성령을 고려하지 않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양심이 주도가 돼버리면 욕심도 오히려 자기 자리를 찾아요. 욕심도 성화돼요. 사실은. 여러분 욕심 있죠? 돈 벌고 싶은 욕심. 그런데 남들도 똑같이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요. 나도 벌고 남도 벌 수 있게 해주면 양심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전체가 그 욕심도 양심적인 일에 복무하게 돼요. 양심적인 일에 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51%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종이 됩니다. 욕심이 주도해버리면 양심이 종이 되고요. 양심이 주도하면 욕심이 종이 되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51%를 주장하는 거예요. 100%면 제일 좋겠지만 우린 인간이잖아요. 죄 많은 인간이라 양심이 51%만 되시면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집니다. 승화됩니다. 그걸 노리셔야죠. 일단. 그래서 허물과 죄 안에 살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욕심 51%로 주로 살면서 양심이 아주 없진 않았겠지만 욕심이 항상 주도하는 삶을 살면서 저 공중이라는 건 하늘이에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게 즉 풀어주십니다. 저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 풀어주십니다. 지금도 순복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요.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 지상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권세 있는 존재들조차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소속이 아닌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이 인간을 부추기고 있고 인간을 악의 길로 자꾸 인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제일 주범이 악한 영은 사탄이겠죠. 사탄을 따라 살고 있다.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수많은 존재들. 저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여러분. 예. 또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지상의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구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저 하늘나라의 존재들 그리고 지상의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그거는 아주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결국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악한 영에 따라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전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여기서 분명히 밝히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게 죄의 법을 따른 거예요. 욕심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신 거예요. 영생의 법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신이 원하는 걸 마음이 반영해 주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따르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 그럴 때 아 그러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 그러면 육체가 의도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고 다들 이들처럼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녀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한테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 이제 본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한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사실 뭐 이방인만 이렇게 살았나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인도 똑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오신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식도 못 접하고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더 정보가 부족했던 그 민족들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바울이 참 대단한 게 이방인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이방인, 율법 이런 구분 자체, 율법으로 인한 구분 자체를 예수님이 날려버리셨다고 생각해요. 요 발상만 지금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인을 중심으로 구원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어디를 중심으로 구원하시겠어요? 우리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를 중심으로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성도가 모인 곳을 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가 새 이스라엘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을 존중하되 지금 신약은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만 이스라엘이니 12지파니 쓰는 거지 실상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거룩해진 성도들. 성령의 뜻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거기가 천국의 중심이에요. 센터예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을 찾고 황당한 발상이에요.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쉬기 전에요. 제가 여기 왜 섰을까요? 자, 요 얘기만 하나 드리고 잠깐 쉬죠. 우리말에 지금 영, 혼, 육 이렇게 지금 우리가 씁니다. 영. 이게 재밌는 게 그 성전에서 여기가 지성소 성소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성소 대제사장만 출입하면서 하느님과 만나는 여기에는요 언약의 궤만이 있어요. 여기 이 성소에는 이게 뭐 촛대 뭐 이렇게 향 떡 놓는데 이렇게 있고요. 이거 여기는 혼의 작용을 상징하고요. 지, 정, 의를 상징한다고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혼의 작용을 상징하는데 여기는 딱 방에 이것만 있어요. 이게 언약의 계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의 핵심, 구약 때 계약의 핵심, 그게 언약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임해요. 구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영에 해당되고 성소는 혼, 여기 뜰, 성전 뜰은 우리 육체에 해당된다고 제가 이 얘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부수적인 거니까 예. 우리 민족의 그 철학자 중에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한글로 철학하신 분이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또 이렇게 잘 표현 그걸 표현해가지고 철학을 담으셨던 진리를 담으셨던 분인데 우리 말을 도구로 해서 기독교인이셨죠. 유불선 다 통하신 분인데 기독교인이시고 당대 뭐 정인보 최남선하면 우리나라 최대 천재들인데 그 양반들이 인정하는 천재예요. 머리도 진짜 좋으시고 영성도 높으시고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면서 무교회의 신앙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령 나의 영이자 성령을 얼라라고 합니다. 얼라. 육을요. 몸나. 혼을요. 맘나. 그래서 몸나와 맘나를 에고라는 표현으로 제나. 재밌죠? 이 정도는 알아두시라고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는 게 영혼육을 설명하실 때, 설명될 때 이게 좋아서요. 자, 그러면 영은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은 육의 세계인데 혼은 두 가지가 갈리죠. 아까 양심과 욕심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다 맘나죠. 혼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이분의 표현을 존중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양심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얼맘나. 욕심은요. 몸, 마음, 나. 몸을 따르는 마음, 얼을 따르는 마음. 일이 붙은 놈, 일이 붙은 놈이 나뉜다고요.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과 마음 할 때 저 마음은 욕심이죠. 욕심은 뭐냐? 육신을 따르는 마음. 몸 마음 난 거죠. 맘나 중에 몸을 중시하는 맘나. 자, 영을 따르는 맘나도 있겠죠. 그렇죠? 영을 따르는 맘나.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에베소서에서 요게 얼 맘나에 해당되는 요 양심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속사람. 이르죠.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이겠죠. 이쪽은 겉사람. 육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욕심입니다. 겉사람에는 욕심까지. 몸나와 몸맘나를 포함해서 겉사람 그러는 거예요. 영과 이 얼맘나를 포함해서 사실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이제 제일 더 강조되는 부분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인데, 혼인데,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저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뭐겠어요? 양심 51%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제가 막 우기는 게 아니라 제 눈엔 다 그렇게 보여요. 아무튼 어느 쪽이 51%냐 따라서 여러분, 예, 죄의 법, 성령의 법이 결정됩니다. 조선 선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조선 선비들은 저거를, 예, 양심을 따르는 거를, 자, 조선 선비들은 잘 보이려나요? 잠깐만요. 위에다 쓸게요. 조선 선비들이 죽을 때까지 지키는 최고의 그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핵심 주장. 그것만 잘하면 돼요. 보존할 존, 하느님의 이치. 양심을 잘 보존하자. 존천리가 이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제거할 것자 거인욕. 사람의 욕심을 제거하라. 이때 제거하다고 할 때 이 욕심은요, 양심과 위배되는 욕심을 말해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양심하고 대치되어 있는, 배치하는 짓을 하려고 하는 욕심. 통하죠, 아무튼. 욕심 중에 양심을 위배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는 반드시 제거하라. 저게 결국 양심 51%를 유지하라는 주장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도요, 죽을 때까지 하느님 신앙을 갖고 사세요. 퇴계 선생 상제라고 불러요, 저 천리를. 우리 안에 있는 이니에지 진리 있죠? 자, 이게 지금 기독교랑 달라 보이세요? 천리를 하나님이라고? 우리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이니에지, 인, 의, 예, 지의 이치, 신의 이치를, 이게 천리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천리인데, 이 천리고, 이거는 사실 천이죠. 하느님이죠. 우리 안에서는 양심이고. 자, 하느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 지켜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 요 하나님의, 이걸 말씀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 하나님의 이거 말씀이고, 이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천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천심, 양심. 그래서 하느님 마음, 내 안에 하느님 마음이 그대로 임해 있다. 이해되시죠? 하느님 마음이 임해 있다. 그래서 양심은 인간적 측면에서 양심이고 안에 가보면 이게 하느님 마음이죠, 사실은. 더 구분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천심을 성령으로 보고 양심을, 예, 예, 인간의 영으로 보면 어떠시겠어요? 이해도 쉬우시겠어요? 기독교적으로? 예.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의 영이라면요, 사실은 그 영이 천심이에요. 동양에서 알고 보면 그 영이 천심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그래서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맹자가, 사람이 자기 본성, 이니에지 본성을 알면, 지성이면 지천, 하느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영의 본성을 알면, 자기 영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맹자도 분명히 구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진리와 그 진리의 뿌리로서 하늘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교 전통에는요, 이 하느님 전통이 있어요. 그게 많이 잊혀져 가는데 정약용 선생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본인은 천주교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죠. 형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그분은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거였어요. 천주교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 유교 안에 원래 있던 하느님 신앙을 다시 복원하자. 그분은 그걸 필생의 사업으로 알았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천주교도 존중하되 우리 것 안에 이미 있지 않냐. 그래서 고전을 뒤져가면서 천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양경전, 유교경전에서 찾아내가지고 중용, 특히 중용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중용책을 쓰고 다시 주석을 달고 하면서 성리학자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인격신적 접근까지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관점 가지고 유교경전을 다시 씁니다. 그런 게 이제 정약용 선생의 또 작품이에요. 지금 요 얘기만 이해하셔도 잘 이해하실 거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니에지가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도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로 하면 여기가 인이잖아요. 동방이, 왼쪽이 동방이니까 인, 의, 예, 지, 신 이게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천주교에 대항하겠다 이게 아니라 유교식으로 천주교 분들한테 유교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려보면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한테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었어요. 난 하나님만 따른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따른다. 같은 얘기였어요. 유교 선비들도요. 내 안에 있는 천심만 따른다. 나의 영인 양심. 그게 사실은 천심이다. 그래서 난 천심만 따른다. 천심 안에 새겨진 천리, 천명만 난 따른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하고 소인들은 천명을 무시한다. 똑같은 얘기죠.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명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저런 게 나를 벌한다고? 죄로, 뭐 사망으로 이끈다고? 우습게 하죠. 근데 군자들은요. 천명을 무섭게 알아요. 이거 어기면 큰일 나고 지키면 영생하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지금 제가 예배소서 하나 하면서 너무 막 많은 걸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정도 이해하셔야 좀 전반적인 그림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